할 거지? 막 리노 안 날라 방금 잠깐. 야, 너 다 같은 버전이야. 어? 안 돼. 연복이가. 아, 창빈이야. 리노 안 나오는 것 같아. 어, 뭐야? 흠찐이 풀세? 네? 흠찐이? 우와, 생민이 또. 응복이? 야, 둘 다 리노 하나도 없고 싫어. 야, 우리 진짜 지독하다, 지독해. 일단 먼저 밑으로 내려갈래? 창빈이! 영복이! 익숙해인가? 어. 아, 나 내리는 거다. 야, 이랬는데 리노 없어, 어떡해? 창빈이? 안 돼. 흠찐이? 야, 뭐야? 진짜 없는 거 아니야? 야, 오늘 왜 이래, 우리? 두 개. 스타리버 특 리노를 드디어 샀습니다. 이거를 제 스타리버를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사고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드디어 샀습니다. 하자는 없이 완전 깨끗하고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네요. 만들어놓은 여기 컵구에 넣어볼게요. 바인더가 맞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지퍼 바인더를 시켰고 제가 이미 검정색, 흰색, 분홍색이 있어서 이번에는 약간 이런 톤 다운된 하늘 색깔을 샀어요. 지퍼 바인더가 먼지도 안 들어가고 편해서 이게 되게 잘 써지는 것 같고 제가 표지를 미리 만들어놨거든요. 배송 기다리면서 이렇게 앞면 표지, 이건 뒷면 표지, 리노랑 정인이 앨범 스크랩을 해놨고 뒤에는 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멤버 전체 사진이랑 그리고 아리랑 유닛 사진을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놔뒀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포카를 넣어보면 이번에 어떤 구성으로 포카를 좀 넣으려고 하냐면 일단 이거 넣고 그 다음에 8장이어서 이게 7장이더라고요 멤버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 넣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유닛은 놔두고 이거를 이게 양면이어서 얘를 앞뒤로 포카가 모인다면 넣을 예정입니다. 이제 정인이 헤드라이너 버전. 지금 고민인 게 같은 착장끼리 넣어줄까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볼게. 아, 뭔가 같은 장작으로 넣는 게 예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이렇게 넣을게.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이거는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살짝 펼쳐가지고 넣을게. 그 다음 택배. 드디어 예판으로 산 앨범이 왔습니다. 예사에서 한 장만 두 장 시킨 게 왔고 제가 이번에는 분처를 안 했기 때문에 포카부터 지성이 정인이. 아니 이번에 진짜 제가 원래 정인이는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한데 지성이도 진짜 잘 나오긴 하거든요. 저번에 특대도 예사에서 지성이가 나왔는데 아
정말 어떻게 해도 리노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래도 예쁩니다. 러브포즈가 나왔네요. 이제 한 장 반. 아이, 이렇게 됐구나. 일단 CD. 한정반 CD 다른가? 어, 한정반 이렇게 검정색 CD네요. 포스터. 이거 스티커는 똑같고. 이거부터. 정인이! 너무 예쁘다. 이거 정인이 진짜 예쁘다. 그 다음에, 이건 필름 다 주는 건가? 이거 예쁜데? 예쁜데? 카가. 이거는 동생 라인. 정인이, 이것도 중복. 이제 중복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한정반은 다른 건가? 요거가 나왔고. 다음. 스밍, 그 진이 자동 스밍 방지 보안 문자가 떠가지고 꺼졌어요. 양양라차가 나왔습니다. 제발 리노야. 근데 중복일 것 같긴 하거든요. 얘사 같은 데서 시킨 거라. 이거는 필름 똑같고. 이 보자기는 창빈인가? 역시 창빈이. 이거는 현진이랑 랩절 춤잘 나왔습니다. 하니. 이거는 형라인. 아, 이거 유닛도 그 보컬라차는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가 준 거. 아무튼 다 있는 게 나왔습니다. 포스터. 아, 여기 있다. 이건 정인이. 아니, 중복을 주시면 어떡해요. 아무튼 오늘 엘깡의 수학은 정인이의 파티. 저 진짜 정인이 잘 뽑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정인이 포카도 모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중복. 오늘 정인이의 날이네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게 들어가려나? 아, 들어갑니다. 아니, 한정반도 럭드 같은 거 할 때 좀 팔았으면 좋겠어요. 한정반 이게 끝인데 저 이제 두 장밖에 안 사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정인이 슬리브 넣어주고. 근데 이미 다 있는 멤버들이어가지고 이번에는 다인더에 넣을 게 없고. 아, 제가 포스터 파일이 본가에 있어가지고 포스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가 갈 때 가지고 가서 넣어놔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정인이 미공포는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봐볼게요. 아, 한정반 예쁘다. 아, 이 사진 여기 들어있구나. 너무 예쁜데? 아, 사진이 조금씩 다 들어있네요, 한정반에는. 이것도 예쁜 사진 다 한정반에 들어있네. 히, 현진 미쳤어. 이게 질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버전별로 다 들어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전에는 사실 네이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안 뜯었네. 짠, 귀여워. 일단 이 리노, 손민수한 푸딩 인형을 샀고, 제가 이거 영초 때 구매해가지고 그거 영초 때는 스티커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까지 받았습니다. 구매 뭐 12월 특전인가? 12월 달력이랑 이런 주접 스티커 같은 거 없고. 아, 정말 이거 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걸 리노 도대체 어디서 사서 달고 다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항상 잘 찾아가지고 사는데, 이거 달고 다니네. 이거 다는 거 상상을 하니까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구매했습니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렇게 키링 달려있고, 진짜 귀엽네요. 짠. 잘 달고 다니겠습니다. 근데 잘 놔두고, 그 다음 택배. 진짜, 예판 택배가 드디어 왔어요. 싸웨에서 시킨 건데, 제가 일반 바늘, 럭드랑 이런 거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서 안 사고 있다가, 이제 공방 가야 돼가지고 샀거든요. 이 배모자가 보여버려가지고, 일단 하나는 현진인 걸 제가 봤어요. 아, 이거는 세트를 샀더니 준 특전. 이거 봤거든요? 현진이, 찬이 이렇게 나왔네요. 강박자가 나왔습니다. 미공포로 현진이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예쁘다. 제가 이거 어디서 살지 고민하다가 싸웨가 예쁘길래 싸웨에서 샀거든요. 너무 예쁜데? 앨범도 까볼게요. 근데 사실 앨범이 이미 까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비닐 보관하고 그래야 보관하기 편하거든요. 일단 요거 이미 너무 많이 까서 감은 게 사실 없어. 그냥 없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네. 현진이? 어? 이거 현진이 있나? 모르겠다. 현진이 나왔고, 창빈이? 이것도 액젤 춤잘. 정말 나오는 것들만 나오네. 일단, 아니 창빈이도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버전이 계속 나와가지고. 창빈이가 이미 이 버전이 있어서. 아, 창빈이 나 이 버전, 아, 이 버전 있구나. 현진이도? 현진이도 이 버전 있고. 현진이가 이게 반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현진이가 이 하얀 버전이 필요한데. 오늘도 수학은 없었다. 이런 앨범이 까면서. 일단 미공포 나온 거는 여기에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만큼이 있는데, 그 초반에는 형 라인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균형이 맞아지고 있어요. 지금 바인더 현황을 보여드리자면, 일단 찬이? 찬이가 같은 것만 계속 나와가지고 없고, 민호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헤드라이너랑 네모 버전만 오면 돼가지고, 헤드라이너는 아직 없는데, 하여튼 그렇고. 창빈이는 이 포스트카드 남직사랑 헤드라이너 네모 버전. 현진이도 많이 없고, 지성이도 이 같은 버전만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용복이는 나머지 멤버들은 웬만큼 다 있어요. 정인이도, 정인이를 담아왔다. 정인이는 헤드라이너까지 있어가지고. 집샵은 아직도 앨범을 안 보내줬어요. 오늘이 활동 끝난 월요일인데 아직까지 앨범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집샵이 왔습니다. 와, 근데 이거를 앨범을 좀 너무한다. 이 앨범보다 작은 사이즈의 상자 앨범을 보내줘가지고 앨범을 다 구겨서 보냈어요. 이건 아니지 않나? 앨범보다 작은 사이즈의 앨범을 보내주면 어떡해, 상자를. 앨범 다 구겨져서 왔어요. 진짜 어이없네. 일단 집샵에서는 네모 버전 두 개랑 헤드라이너랑 포스트카드 샀는데, 승민 필릭스? 오, 좋습니다. 딱 대박. 제가 오프에서 리노랑 정인이를 샀거든요. 복숭아리가 완성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지? 아무튼 일단 네모 버전? 바꿔볼까? 아니야. 일단 이게 그 집샵에서 네모 버전을 사면 주는 특전이었던 것 같아요. 에? 이것도 뭐지? 다르네? 리노랑 승민이에요. 어? 리노 나왔다. 이게 뭐지? 리노랑 승민이가 나왔고, 일단 이건 포카인 것 같고. 네모 버전을 까보겠습니다. 네모 버전 하나만, 아니 이거 그것도 이게 다르구나. 아니 진짜 근데 어이없네. 상자를 앨범보다 작은 걸 주면 어떡하자는 거야. 오, 이거 좋다. 오, 이 케이스가 좋은데요? 포카 넣어 다니기? 이게 포카인가 보구나. 이건 그냥 뭐 이거고. 찬이, 인우, 창빈이,
현진이, 한이, 용복이, 승민이, 정인이. 스티커? 어? 승민이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 오너먼트 뭐 랜덤이라는 그건가? 아무튼 이거 앨범 괜찮구나. 귀엽다. 이 통을 좀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이거는 오너먼트만 보면 되니까. 어? 현진이. 승민이랑 현진이가 나왔네. 이런 거조차 리노는 나와주질 않는구나. 크게 기대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리노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 헤드라이너. 아, 헤드라이너가 제일 사실 마음에 들거든요. 앨범 자체는. 포카도 그렇고. 헤드라이너를 더 사고 싶은데 역대로 계속 앨범을 사고 있어가지고 더 사긴 너무 부담이고.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앨범 다 구겨줘서 왔어. 일단 가 용복이. 용복이가 나왔습니다. 리노는 진짜 나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이건 헤드라이너 버전. 이거 여기 잘 놔두고 그 다음 이거 포스트 카드. 용복이랑 승민이 너무 예쁘다. 리노랑 정인이를 오프라인에서 사기를 잘했네요. 제가 이거 두 장만 사가지고 안 올 것 같았거든요. 버렸다. 현진. 현진 현진. 현진 풀셋? 오, 용복이 안에 현진 풀셋이 들어있었고. 이거 엽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어, 그럼 양념라차 엽서가 있는 거잖아, 여기에. 아, 리노한테 있는 거랑 똑같은 버전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쁘다. 그 다음에 승민이. 어, 리노다. 리노, 찬이. 이게 리노는 있는데. 아무튼 리노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리노 한 장. 승민이도 승민이 CD랑. 아 진짜 이 컨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발레코어. 아 진짜 예쁘다. 정인이랑 승민이 유닛. 그 다음 대망의 미궁포. 미궁포를 다 종이에 하나씩 이렇게 포장해줬네요. 자 첫번째 창빈이. 창빈이. 두번째 찬이. 사실 집샵 미공포는 리노 별로 안 예뻐서. 하니. 어 이건 정인이 폴라. 정인이 폴라가 왔네. 이건 네모 버전 특전인가 보다. 이거는 창빈이. 정인이랑 창빈이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아무리 리노 내가 별로 안 갖고 싶다고 했지만 리노는 안 나와. 이렇게 저의 오늘의 앨범감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터넷에서 산 거, 그러니까 예판으로 산 거 이게 마지막이어가지고 더 이상 앨범은 이제 오프로 살 거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오늘의 앨범감입니다. 넣어주고 나머지 미공포들은 딱 이렇게 넣어주고 리노 중복 포카는 중복 포카 집으로 일단 들어갈게요. 짠. 다음 택배는 제가 진짜 귀여운 거 샀어. 머리끈에 넣어주셔가지고 머리끈이 엄청 많아. 이게 뭐냐면 모우산도 산리오 콜라보 피규어를 샀습니다. 이거 완전 보자마자 이건 리노야 하면서 샀고 이렇게 마멜이랑
크롬이 모자와 인형을 들고 있는 모우산돌 양이들입니다.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진짜 귀여워요. 이런 귀여운 친구들을 샀습니다. 아무거나 이거 하고 이거 해도 되고? 아, 네. 자, 이 깐풀 리노를 보고 안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안갈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 손으로 뽑았습니다. 제 손으로 뽑았고, 이거는 제복 리노. 너무 예쁜데? 이 빌보드 착장이어가지고, 이렇게. 다음에 정인이. 정인이 빌보드 착장도 너무 예쁘죠? 이게 진짜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라폴라도 리노랑 정인이 교환해왔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넣어줄게요. 다음은 내시픽이 왔습니다. 내시픽을 저도 진짜 오랜만에 사는데 내시픽을 까보겠습니다. 오, 이렇게 박스랑 포카 이렇게 다 구겨져서 왔네. 또 일단 이거부터 봐볼까요? 스토리북. 아, 이렇게, 이게 내시픽이 이번에 진짜 마지막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이런 그동안의 역사, 이 시간을 다 함께 했다는 게 진짜 믿어지지가 않는데, 아무튼. 아, 진짜 옛날이다. 이거 등신대로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 본가에 있는데. 이때도 너무너무 예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진짜 예뻤어요. 이때 증사로 나왔던 버전이 이게 진짜 예뻤고. 아, 이때도 예뻤어. 이때도 예뻤고. 이때 팝업 전시회 했을 때. 다 너무너무 예쁘다. 이 많은 포카를 제가 다 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 이거는 그 잡지로도 나왔던, 잡지 표지도 했었던 그 착장이고. 여기는 비교적 최근 거. 이렇게. 그동안의 시간들. 뭔가 내시픽 진짜 제발 그만해라 그만해라 했는데 막상 끝난다고 하니까 또 약간 아쉬운, 그러니까 아쉽진 않아요. 근데 그냥 시원섭섭한 그런 느낌이고. 아무튼 이런 잘라 쓸수 있는 뭐도, 이렇게 포카 같은 것도 있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포카. 내시픽은 하자가 많기 때문에 잘 봐줘야 돼요. 천이 잡고. 리노도 하자. 꼬리도 귀엽다. 창빈이 하자 없고. 현진이. 현진이. 지성이. 지성이 귀엽네. 약간 왜 이렇게 뽀드하게 나왔지? 용복이. 창빈이. 창빈이까지. 정인이가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하자가 엄청 미세하긴 한데 얼굴 쪽이어가지고. 뒷모습도. 이렇게 증사가. 창빈이. 어, 근데 이거 승민이 너무, 이거 여기 하자 너무 심해가지고, 보이시나요? 용복이. 지성이. 현진이. 장빈이. 민호. 찬이까지. 레시피 그라인더에 넣어줄게요. 승민이랑 정민이 건 일단 문의를 남겨볼게요.